학생들 맨 처음 올 때는 오른손, 둘째 손가락 먼저. 그래서 빨간색이 도예요. 그리고 도,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 이렇게 되거든요, 옥타브가. 아, 도부터 한번, 가운데 도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? 네. 네. 소리 너무 잘 내시는데? 아, 저 이거는 뭐 다 안 되지 않나요? 아니, 아니, 이런 소리 못 내요. 사람들 그냥 픽픽거리고 막 이러는데. 네. 오. 손님이 되게 좋으신데. 올라가 보세요. 소리를 너무 잘 내십니다. 소리 너무 잘 내시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손을 보니까 굉장히 아끼하기 좋은, 특히 하프하기 좋은 살이 좀 살집이 있고 손끝에 아... 좋은 조건을 다 갖고 계시네요. 아, 예. 둥글고 도톰한 손이 아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손이거든요. 아, 예. 네. 그러면은 한번 우리 모차르트 곡 한번 해볼까요? 예? 우리 모차르트 곡 한번 해볼까요? 예? 모차르트. 모차르트 곡이요? 무슨 모차르트? 모차르트의 되게 유명한 곡을 할 텐데 네네. 제가 같이 할게요, 처음에는. 작은별. 작은별이요? 네. 예예. 예. 아세요 혹시? 반짝반짝 작은별. 네네 그거요. 예, 예.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도도 쏠쏠 랄라솔 파파비비렐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. 할게요. 셋, 넷. 박수! 이건 정말 박수입니다. 세상에! 모차르트 그 유명한 작은별을 연주하셨어요. 예, 예. 테마만 물론 했지만. 네네네. 네, 네. 너무 잘하시는데요? 금방 외우셨어요. 아니, 아닙니다. 뭐, 이건 뭐. 정말이에요. 제가 지금 그냥 아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네.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네.